나는 요즘 저는 거기에 대한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애기 아빠가 웬만하면 좀 자제를 시켜야 되지 않겠냐 할 정도로 내가 놀랄 정도로 기회 대우하는 그게 고민이라서 그러니까 그 거기에 대한 거 해법은 뭐냐면 기회 제공을 하지 않으면 사실 기회가 안 생기잖아요. 뭘 좋아하는지 그거 체험을 해야 알잖아요. 맛을 봐야지 알듯이. 그래서 기회 제공을 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여섯 가지 이상을 동시에 제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사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게 뭐냐면 이제 그게 우리 인간의 작업 기억이 단기 작업 기억이 있어요. 뭔가를 생각할 때 쓰는 두뇌 부분이 있는데 그게 선호하는 가지수가 다섯 가지에서 아홉 가지예요. 평균이 한 일곱 가지 정도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애들은 한 다섯 가지 제시하면 만족을 못해요. 한 열 가지를 제공해야 돼. 야, 열 개 중에서 골라. 그럼 얘는 막 회전하면서 내가 뭐 할까 이렇게 딱 되거든요. 근데 좀 이게 머리가 아주 좋은 편은 아니야. 그럼 다섯 개를 제공해주는 거예요. 다섯 개, 여섯 개. 그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피아노 할래? 첼로 할래? 바이올린 할래? 플루트 할래? 뭐 할래? 너 저기 드럼 할래? 뭐 할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피아노가 좋대, 피아노. 손가락 생긴 게 두뇌 좋대. 너 피아노야. 이건 제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방향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네? 말씀에 의하면 지금 그런 교육도 필요로 한 거죠, 아이들한테? 물론 있죠. 그런데 그 제가 동기부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고. 동기부여가 돼야만이 도파민이 나오고 두뇌가 개발되기 때문에 처음에 선택할 때 다양한 선택권에서 아이가 선택하는 그 경험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그게 거의 5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50%.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라는 것이죠. 그게. 근데 대부분의 엄마들이 실패하는 게 이렇게 많이 권하는 엄마들은 유사한 체험 6개, 7개를 제공하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실패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내가 애를 끌고 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회 제공 자체가 약해져 버려요. 그래 자기 주도성이라고 그랬어. 이렇게 돼버려요. 저도 질문이 있는데 저는 아이가 3살 때부터 태권도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계속 조르는 거예요. 근데 3살 4살을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기다려 하다가 5살 때 처음으로 이제 받아주는 데가 있어서 갔어요. 그래서 5살 아이가 없는데 얘가 시작을 해서 재밌게 하다가 이제 띠를 올라가잖아요. 재밌게 하다가 초록색 파랑 띠까지 땄는데 네. 이제 여행을 가면서 여름에 잠깐 쉰 거예요, 태권도를. 네, 그리고 다시 시작을 하자 했는데 울먹울먹하면서 힘들다고 쉬고 싶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뽕땅으로 갈아타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얘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그러니까 저는 난 얘가 좋아서 시켰는데 갑자기 힘들다고 해서 일단 쉬자 그렇게는 했는데 이거를 이제 제 생각은 목표가 있었어요. 뭐 검은 띠를 딴다거나 뭔가 있었는데 그거를 계속 이렇게 얘기를 계속해서 하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버려둬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거예요. 네. 10살 이전에는 다양한 게 미덕이고요. 10살 이후에는 어떤 한 분야에서 기술을 고도화시키는 게 미덕이에요. 그게 10살에 딱 분기점이 오는 거예요. 10살 이전에는 선택권을 엄청나게 다양하게 주는 게 애 두뇌는 가장 좋아요. 그래서 얘가 피아노 한 달 다니다가 태권도 한 달 다니다가 박수를 쳐야 돼. 왜? 다양하게 얘가 체험하고 있잖아. 직접 체험을 하고 있잖아. 한번 하면 끝까지 해야 된다는 생각. 그건 안 돼. 야, 너 한번 하면 끝까지 해야 되는 그 언제부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근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렸을 때 습관적으로 나는 하다가 나 하기 싫어. 그런 게 될 거고. 나 여기 아파서 안 돼. 그러니까 이게 핑계 삼아서 계속 나 여기 아파서 못 하겠어. 자기가 하고 싶다 해놓고. 그러니까 그게 반복이 되는 아이가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파서 못 하겠다가 또는 뭐 핑계를 대면서 학원을 끊는 아이는 그 출발점 원점으로 가서 보면은 엄마가 강요한 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 엄마의 그 아들인가요? 딸입니다. 딸이 5살 때부터 태권도를 시작해서 꽤 오랫동안 나중에 울 정도로까지 태권도 학원을 어떻게 다닐 수 있었죠? 태권도 학원을 자기가 선택했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하면
재미와 몰입을 느낄 때까지 그 어떤 임계점이 있는데 그 임계점을 넘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타인이 선택해서 뭔가를 체험하게 되면 그 임계점을 못 넘고 엄마 나 그만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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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대기업의 인턴으로 들어가도 엄마 나 그만할래. 굉장히 좋은 명문대 가도 엄마 나 그만하고 자퇴할래 이렇게 돼버려요. 나이가 선택을 할 수 있기는 해주되 거기 재시는 유사한 걸로 최초의 스타트는 100% 아이의 의견이어야 된다는 네. 것이죠. 최소 51% 이상. 그게 아니었을 경우에는 중도에 포기하는 게 중독이 돼버리죠.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제 미술학원화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들이 여기 학원에 교습소에 아이를 맡길 때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미술학원 커리큘럼이 아이를 이끌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미술교습소를 할 때는 제가 미대 나왔잖아요. 학원에 와서 낙서만 하다가 가는 애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러니까 막 화이트보드만 많이 깔아주는 거예요. 근데 10살 미만의 애들은 그림 그리는 커리큘럼보다 낙서를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림 그리는 화면이 넓을수록 지능 개발에 유리합니다. 자, 보세요. 그럼 우리가 미대 입시할 때 고3들 미대 입시할 때 2절지 정도를 쓰는 데가 있어요. 근데 보통 3절지에다 많이 하는데 중학교 때 4절지, 5절지를 써요. 초등학교 때는 그거보다 더 작은 걸로 합니다. 지능 개발이 굉장히 나빠요. 어려서부터 무조건 전지입니다. 전지. 벽지. 벽화. 벽지 여기 쫙. 예. 네. 두루마리 쫙. 어려서부터. 그래서 온몸으로 그림을 그리게 해야 되는 것이죠. 나이에 따라서 종이의 면적이 넓어지는 교육은 도대체 누가 짰냐고요. 엉망인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온 세상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서 종이가 작아져야 되는 것이고 프로 화가들만이 그 담배 그 은박지에다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이중섭처럼. 작은 면적에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 그게 프로 화가예요. 어렸을 땐 더 넓게 해야 되는 것이죠. 어렸을 때는 흙에 바닥에다가 그림을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그죠. 운동장에다 그림 그렸잖아. 그렇죠. 잘 생각해봐요. 그 운동장이 도화지였다니까. 저도 어렸을 때 땅에다가 그림 그렸어요. 흔적이 어딨어요 그거. 그 당시에 무슨 휴대폰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그 흔적은 두뇌에 남는 겁니다. 두뇌. 창의성이 좋아지는 거죠. 포현지기가 좋아졌던 거죠. 운동장이 도와. 전에 미술할 때 이렇게 운동장에다가 외계인들도 볼 수 있게 그림을 예, 제가 그 운동장 크게 늦가로 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게 가득 그렸었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저런 수업이 그... 있었어? 그렇게 수업을 했어 내가. 언니가 예전에 그때 내 애들이 생각보다 너무 좋아. 엄청 좋아하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넓은 창문 실험도 있었어요. 교실의 창문만 넓어도 애들이 지능이 더 빨리 성장을 해. 어릴수록 항상 여백과 그 도화지는 클수록 좋다. 네. 그래서 온 집안을 화이트보드, 온 집안의 낙서를 허락해라. 가장 좋은 게. 낙서하는 거 뭐라고 안 하는데. 아니, 나는 큰애 때는 벽에다 전지를 붙여줬어. 그렇죠, 그렇지. 아. 근데 작은 애 때는 지금 이게 늦둥이 10살짜리는 네. 안 붙여줬거든요. 왜 그러세요? 잘 하다가 왜 그러세요? 잘 나가다가. 큰애는 전지를 붙여줬어. 그 시카고에다가 전지 올려놓고 그랬거든요. 네, 이제 열정이 네. 그러니까 현재 선진국의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이미 뭐가 제품화가 돼 있냐면 낙서하는 식탁보하고 낙서하는 이불보가 제품화돼 있어요. 정기적으로 갈아주게 돼 있다니까. 이미 상품화돼 있어 그게. 그 정도로 보편화돼 있는 거야 낙서 교육이. 우리나라에 그거 없잖아요. 그거 사업해도 괜찮아요. 네? 어마이가 신 거지. 전지를 어마이가. 싹 붙여줬어요 그리라고 그랬더니 거기다 안 그리고 따로 그 옆에 벽에다 그리더라고요. 냅뒀어 그냥. 나중에 지우면 되니까. 벽지를 바르든 페인트 칠하든 칠하면 그러니까. 되니까 냅뒀어 그냥. 근데 종이가요? 그 젊은 나이에 애를 낳고 그 30대 후반에 애 낳은 거하고 틀리더라고요. 이게 젊을 때 큰 애는 젊을 때 낳잖아요. 20대 때. 예.
그러다 보니까 다 따라다니면서 만약에 이게 도배지가 이상이 있으면 내가 도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제가 다 돌아다니면서 공사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를 못 해준 거예요. 제가 섭외 못 해주는 거야. 힘들어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케치북은 사줬어요. 근데 그림을 안 좋아하는지 안 하는 거예요. 얘 안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적은 거예요, 저는. 벽이 좀 지저분해도 그렇게 신경이 안 쓰이더라고요, 별로.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루밍, 전두엽을 축소시키는 부모의 특성이 그루밍과 클리닝이에요. 그루밍은 자기 몸치잖아. 클리닝은 자기 주변 청소. 그래서 이거 두 가지만 끊어도 애들은 저절로 머리가 좋아집니다. 그 엄마한테 크는 애들은. 그루밍과 클리닝을 중단해야 돼요. 그루밍과 클리닝이 중독 현상이에요. 불안 현상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아가 굉장히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몸치장과 청소를 안 합니다. 그 사람도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그래서 왜 스티브 잡스가 목욕을 안 했을까요? 아, 그래요? 맨날 똑같은 옷만 입을까요? 왜 맨날 똑같은 옷만 입을까요? 애플에서 가장 창의적인 집단이 하는 건 뭐냐면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맨날 똑같은 옷만 입는다, 목욕을 하지 않는다. 별로 신경이 안 쓰였어요. 전혀 신경 쓰이지 않죠. 걔네들은 뭐만 신경 쓰냐? 자기 머릿속에 돌아가는 상상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자기 머릿속에서 상상과 그 상상이 재미가 없어? 그때부터 머리 빗고 난리 나는 거야. 화장하고 청소하고. 왜 집에 누가 와서 집이 깨끗해지게 막 깨끗하게 보이고 싶어? 남들 신경 쓰는 엄마가. 집이 엉망이어야 돼요. 그리고 손님이 오면은 그 물티슈로 그냥 식탁을 다 닦지도 마. 네, 여기 딱 앉을 때 하고 여기 앉을 때 의자하고 여기 컵 놓을 때만 이렇게 싹 닦아주면 돼. 우리가 이렇게 살아. 여유 있게. 제발 청소하지 마. 시어머니가 와도 청소하지 마. 제발. 미술학원은 지저분할수록 애들이 더 좋아요. 아주 어수선해야 돼. 그래서 막 여기저기 막 낙서가 막 있어야 돼. 왜 그 낙서 하나가 얼마나 창의력을 키워주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제가 제일 좋아했던 게 뭐였냐면 구름 모양 보기였어요. 맞아. 구름 모양이 계속 변하는 거야. 어렸을 때 제가 가장 많이 시간을 많이 썼던 게 뭐였냐면 그 초등학교 가기 전에 구름 보기하고 개미 관찰했어요. 너무 재밌는 거야. 개미 관찰하고 구름 보기. 다른 거 공부 안 했어요. 그리고 또 뭐 했냐면 비 올 때 홍수 나고 막 이러고 막 지붕에서 물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물이 떨어지는데 계속 그것만 관찰을 하는데 물 떨어지는 모양이 매번 다른 거야. 물방울이 튀는 방향이 막 달라. 모양이. 근데 사실 저는 디테일에 어려서부터 조금 디테일한 거에 좀 강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관찰이야.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물방울이 떨어지는 그 튀는 모양이 다른 것을 다르다 그런 쳐다보고 있었으니까 초등학교 가기 전에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는 그렇게 좀 시간이 또 있었던 거 같아요. 형 여유가 있잖아요. 요즘에는 네. 혼자 있었으니까 혼자 지냈으니까 맨날 사실 저는 아버지가 안 계셨고 엄마가 일 나갔잖아요. 집에 나 혼자 있잖아. 형은 학교 갔잖아. 저는 남자는 다 그런다고 그 꼬맹이가 지금 개미로 엄청 좋아하고 지면을 그래서 저는 저희 집에 키우는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 것도 영향이야. 그러니까 언니도 그런 거 놀지 않아? 그 남자 하늘 보고 놀았어. 그러니까 여자들보다는 남자애들이 원래 그 좀 그런 능력이 더 뛰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사냥꾼 두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냥꾼들은 그 추적을 잘해야 되거든요. 사냥감이 도망갔을 때 어디로 도망간지를 잘 찾아내야 돼. 발자국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아예 남자애들이 그런 기질을 갖고 있어요. 추적하는 기질을 갖고 있어요. 탐정 기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왜냐면 사냥감을 계속 쫓아가야 했으니까. 네. 뭐 어렸을 때 정리 습관 길러주라고 하는 거는 절대. 아닌 거예요? 그거는 50년 전 교육이에요. 50년 전. 정리하는 거 맞아요. 키워줬어요. 그냥 꼭 과자도 이렇게 놓고 먹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야 탁월하고 그 성격은 어쩔 수 없는 게 지금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큰애도 이게 창의력도 좋고 그렇긴 한데 청소를 안 해요. 안 해요 원래. 그리고 네. 제가 청소를 하잖아요. 엄마 싫어해. 왜 했어? 싫어해. 내가 여기 위치에 있는 걸 나는 여기 아는데 엄마가 청소하면 내가 찾을 수가 없어.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황당해가지고 알았어 다음부터 안 할게 그랬는데 청소 할 때 되면 해요. 한 두 달에 한 번 해요. 네, 네. 두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있을 때까지만 해도 되게 깨끗하게 살았는데 둘째를 낳고부터 그게 무너졌어요. 저도 죽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는 하는 소리가 너가 이제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환경인 것 같아요. 저희 진짜 저희 아이가 저 방을 지금 무슨 보물찾기 방이라고 할 정도로 그러는데 저희 애 아빠가 그러니까 아까 그 모방한다고 했잖아요. 엄마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 애가 뭐를 보고 배우겠냐며 너가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서 아이한테 뭐 그런 말을 막 하는 그 얘기 누가 했다고요? 저희 애 아빠가요. 신랑이 그래서 보니까 부모가 21세기 부모가 22세기 애들을 망친다더니 그렇게 남자들은 다 그렇더라고요. 한숨을 쉬고 들어와 현관 앞에서 한숨을 쉬고 들어와요. 답답하다고. 그래서 제가 애를 망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랬죠. 나중에 이제 좀 맨 처음에만 그러다 조금 지나서는 저 봐라 청소하셨냐 깨끗하게 한다 제가 욕실 청소도 어느 날은 지금 하고 싶으면 하는 거야. 그럼. 네. 그래서 내비두는 거야 저희도.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금 아직 애가 바닥을 기어다녀요. 지금 17개월이거든요. 둘째가. 근데 제가 집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애기가 주워 먹어서 위험한 건 말고는 절대 청소하지 마. 되게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청소를 해요. 내가 하지 말라고 해도. 첫째 때는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한다니. 아무거나 다 주워 먹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건 못 주워 먹잖아요. 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널브러져 있는 건 냅두라는 거예요. 작은 거. 단추라든가 뭐 삼켜버릴 수 있는 것만 좀 이렇게 해서 근데 그게 더 힘들잖아요. 그렇죠. 청소하는 게 싹 쓸어버리는 거지. 맞아. 내가 싹 쓸지 말라고 그러고 장난감도 절대 치우지 말라고 하거든요. 애들은 자기가 놀던 거 다 기억해요. 어릴수록 기억력이 더 좋아요. 이미지 기억력이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장난감을 치우는 집에서 자란 애들은 전두엽이 약해져요. 창의력과 전략계획 능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천재는 지저분한 집에서 나와요. 지금 영재발굴단에 어떤 갔더니 거실에 그냥 장난감 다 엎어져 있고 책 쓰레기 책꽂이가 책이 다 바닥에 떨어져 엄마 그걸 정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가더라고. 왜냐면 애들은 뭐까지 기억하냐면 자 책이 엎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몇 권 밑에 자기가 보던 책이 있는 것까지 다 기억합니다. 어렸을 때는. 그걸 못 치우는 게 애가 어디 있는 거를 거기서 가면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앉아서 그 책 보고 놓고 또 가다가 그 책 보고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엄마가 건들 수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고 의뢰한 엄마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또 어떤 연구가 있냐면 성인이라 할지라도 깨끗한 책상의 성인이 효율이 더 낮더래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있는데 직원들마다 책상이 있잖아요. 근데 일 잘하고 창의적인 직원들은 책상이 더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역설이에요. 요 최근에 과학적인 조사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애들은 책을 책상 위에 다 놓고 그 위에서 숙제를 해요. 난 책이 이렇게 쌓였는데 내가 글씨를 어떻게 쓰냐고 도대체가. 그 옆에서 앉아서요. 아니 그 책 왜 또 놓고 글씨를 쓰는 거야. 그 제발 읽었으면 좀 책꽂이 꽂고 글씨 쓸 공간에도 좀 거지. 놓고.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미술 하시는 선생님이셨는데요. 그 반 아이들의 그림 중에 제 그림을 꼭 찍더니 분명히 이 아이의 팔레트는 지저분할 것이라며.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꼭 찍어서 말씀을 하시던 그때부터는 알죠. 정말 그 물감 하나 섞이지 않게 이렇게 했었. 그 미술 선생이 나쁜. 아 근데 나는 반대인 게 우리 큰애가 영향을 받은 게 중3 때 미술 선생님한테 영향을 받았어. 미술 선생님이 담임이었는데 담임이 얘 술을 밝혔어. 술도 밝혔어. 중3 내립지에 가서 2박을 하고 왔어. 애들 반 아이들이 모아서 그러면서 애들한테 야 선생님한테 배운 건 괜찮아. 배운 거야. 지금도 실수는 안 해요. 술 마시 저보다 더 훨씬 잘 마시고 뭐 하는데 실수는 안 해. 근데 그 선생님한테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선생님도 그 얘기하죠. 애가 창의력이 무지하게 좋은데 엄마가 너무
모범생처럼 사시는 것 같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좀 어느 정도 풀어놔라. 그 다음 또 풀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얼마 안 됐어요. 풀어놔야 되는 그 네, 범위가 어디까지가 풀어주는 건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몸의 자유를 구속하면 안 되는 거고, 조금 자라면은 콘텐츠의 자유를 구속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책을 봐라, 어떤 체험을 해라, 이게 자유를 구속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크면, 즉, 초등학교 5, 6학년에서 중학생이 되면은 사고의 자유를 막으면 안 돼요. 즉, 종교를 강요한다거나, 엄마, 아빠 교회 다니니까 너도 교회 나가야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데올로기, 도그마의 자유를 허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자유, 체험의 자유, 사고의 자유를 주면, 걔가 대학생이 되면 명문대를 안 가더라도 훨씬 뛰어난 애가 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그거는 인풋과 아웃풋이 아주 정확하다고 보시면 돼요. 절대 엄마와 자녀의 체험에서 어느 것 하나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인간의 두뇌는 인풋과 아웃풋이 너무나 정확해요. 단 하나도 사라지지 않아요. 저희 사는 게 이제 우리 부모, 그러니까 저희와 아이만 사는 게 아니라 뭐 시부모님, 친정 부모님의 또 개입도 있잖아요. 뭐 종교 같은 경우에도. 그러다 보니까 저희 친정집은 이제 불교 형식을 따른 무교 집안인데, 저희 시댁은 완전히 정말 그 뼛속까지 그 기독교 집안인 거예요. 결혼할 때부터 우리 기독교 집안 상의를 낳은 지약인데요. 네,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교회를 꼭, 너무 그 종교의 자유가 없는 거죠. 무조건. 그러니까 그런 집안은 공무원은 나올 수 있어도 사업가는 안 나와요. 창의력이 약해지거든요. 왜냐면은 창의력은 의심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근데 예수 천국 불신지옥 해버리면 도대체 뭘 의심하라는 거야. 뭘. 응? 그러니까 신화교육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오히려.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가, 우리나라 신화라든가, 수많은 다양한 신화로 접근이 돼야 되고, 성경이 하나의 신화여야 되는 거예요. 불경도 신화여야 돼요. 진짜 석가모니가 그 말 했는지 어떻게 알아? 진짜 예수가 그 말 했는지 어떻게 하냐고요. 그 시대 가봤냐고. 타임머신 타고 가도 그 과거가 정말 예수가 있었던 과거인지 몰라요. 평행우주론적으로 과거와 미래는 또 수두룩하거든. 이 세상에 진짜라든가 오리지널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 신화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스토리로. 이 도구마나 이렇게 이데올로기도 가면 안 돼. 그래서 그 제가 TV 보면서 그거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어른들한테. 그래서 TV에 자기가 싫어하는 정치인이 나왔어. 아, 저 새끼 보기 싫어, 저 새끼.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럼 뭐가 쌓이는 줄 아세요? 그렇게 생긴 사람에 대한 악감정이 어렸을 때 각인이 돼요. 근데 보세요. 이 세상은 상당히 복잡해요. 착하게 생겼는데 안 착할 수도 있어요. 그죠? 어? 못생겼는데 마음이 이쁠 수도 있고, 그죠? 굉장히 혼란스럽거든, 이게. 그래서 항상 30%는 틀려요. 그러니까 면접관들도 첫인상에 딱 그 제가 창의적이고 유능할 거 찍잖아요. 25%가 틀려요. 예외성이 25%가 있는 거야. 그렇죠. 어렸을 때 TV나 뉴스나 이런 걸 보면 드라마를 보면서 그 등장인물을 욕했던 집에서 자란 애들은 거기에 걸려버려요.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얘네들이 이런 거죠. 어떤 기업의 회장은 그 다음에 돈이 많은 투자자들은 멋진 양복을 입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드라마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진짜 부자들은 옷을 되게 허름하게 입고 다녀요. 이렇게 입고 다녀요. 진짜 부자예요. 보통 한 이렇게 입고 다니면 한 보통 집안의 재산이 한 최소한 200억 이상 있다고 봐요. 근데 집안의 재산이 막 집안의 재산이 막 천억 이상이 있으면 이렇게 다녀요. 이렇게 있으면 보통 부동산 재벌들 이렇게 다녀요. 근데 집안의 재산이 그러니까 제 옷차림은 이거 한 집안에 한 10억 있는 정도의 패션이야. 찾아오셨네. 이게 뭐냐면 이거 누가 선물한 거예요. 선물한 건데 이게 새롭게 떠오르는 브랜드를 누가 이제 띄우겠다고 막 이게 하나를 이게 상표로 한 거야. 상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홍보하려고 이제 뿌린 거 그거 입고 다니는 거 공짜. 어쨌건 그래서 그게 전혀 비례하지가 않아요. 우리 고정관념하고. 그래서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면
결정적인 투자자나 결정적인 결정권자한테 큰 실수를 하게 돼. 어렸을 때 드라마나 뉴스를 보면서 누군가를 욕했던 집에서 자란 애가 그 중간에 잘려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 자기가 왜 잘렸는지 몰라. 왜 그럴까요? 그 결정권자가 우리가 최순실이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지금 최순실한테 잘못 보여가지고 잘린지 피해 본 사람 얼마나 많아요? 불쌍한 사람 많아요. 불쌍해진 사람들. 그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요. 잘린 사람. 최순실이 누군지 몰랐잖아. 몰랐죠. 최순실이 고등학교 왔을 때 그 아시안 게임 할 때 최순실이 누구 최순실 밑에 대단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 몰랐잖아요. 심사위원 다 잘렸잖아요. 근데 그건 굉장히 나쁜 사례고 아주 나쁜 사례고 굉장히 도덕적이고 이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고 워렌 버핏처럼 빌 게이츠처럼 마크 주커버그처럼 수많은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자 하는 굉장히 좋은 사람들 세상에 많아요. 그런데 고정관념에 의해서 자란 애들의 단점이 뭐냐? 바로 그 사람들을 알아보는 눈이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일본 같은 데서는 면접 시험 볼 때 이렇게 합니다. 이 실제 사례예요. 그 회사의 최대 자본가가 경비 아저씨하고 총섭으로 분장을 해요. 실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화장실에서 대기 시간을 길게 만들어요. 그럼 물을 막 먹여요. 계속 꼭 한 번씩 화장실을 가게 만들어. 물을 많이 먹으니까 대기 시간 길게 하고. 앞에 있는 애들은 누구야? 가짜. 얘네들 오줌 싸게 해야 되잖아. 바람잡이. 네. 바람잡이가 시간을 끌어. 그럼 얘네들 꼭 오줌을 싸야 되거든. 막 무슨 뭐 녹차를 줘. 녹차 그게 오줌이 잘 나오면. 그리고 딱 들어올 때 회장이 걸레질하다가 구두를 한번 샥 그 지저분한 걸로 그 얘 면접 봐야 되는데 지금 양복 입고 왔는데 구두에 구두를 걸레로 싹 붙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나오는지 봐요. 모든 게 드러납니다. 화내는가, 말을 공손하게 하는가, 인상을 쓰는가, 노인일까 아닙니까? 노인 총소부가 많잖아요. 노인 할머니도 많고. 또는 할머니를 시켜서 CCTV로 지켜보기도 해요. 카메라, 회장이 카메라 그렇게. 그때 막말하고 딱 면접관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평가 안 합니다. 평가하는 척만 해요. 떨어졌어요. 자기는 이렇게 생각해. 아, 나는 면접장에서 말이야. 굉장히 그 모든 질문에 창의적으로 막 대답을 했고 막 했는데 내가 왜 떨어졌지? 이런 거야. 자기가 왜 떨어졌는지 몰라. 이런 애를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몸의 자유, 체험의 자유, 사고의 자유를 막지 말라고 하는 게 진정한 도덕성이라는 것도 억압에 의해서 형성되지 않아요. 진정한 도덕성은 부모의 봉사활동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윤리교육으로 형성되지 않아요. 그 부모가 윤리적으로 사느냐, 그 모습만 보고 생기는 게 도덕성인 거예요. 그 가짜 도덕성이 다 들통나는 세상 겁니다. 가짜 도덕성. 만들어진 도덕성. 만들어진 친절함. 다 소용없어요. 그 시대가 와요.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시대가 옵니다. 우리 부모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완전히 바꿔야 돼요. 속마음을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이 기본이에요. 나의 속마음을 우리 애는 닮을 것이다. 이게 기본이고. 그래서 엄마가 먼저 꿈꿔야 되고 엄마가 도파민 두뇌가 돼야 되고 엄마가 사회에 대해서 착한 비판 정신을 가져야 되고 착한 비판 정신 생각을 해야 되고 책을 봐야 되고 물론 책은 제 책부터 먼저 봐야 돼. 제 책부터 꼭 먼저 보시고 대충 이걸로 강의 마무리하고 박수 치고 일단 집에 가서 감사합니다.